누군지 눈치채셨어요? 멋지네요. 멋지네요. 준비해 빨리 와 빨라 해. 붐 테크놀로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도현준 씨의 정체를 바로 공개합니다. 오늘 함께할 도현준 씨는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변신의 기재 김미디어. 설마했던 한 소리가 이겨버렸어. 설마했던 한 소리가 이겼어. 한여름밤의 꿈을 너라는 기적인 나에게 일어나. 반갑습니다. 개구멍 김미디어입니다. 매력적인 캐릭터가 탄생이 돼서 한번 보시죠. 우리 윤진 씨. 좋아한다. 어렸을 때 김민혜 씨 모습 아니에요? 저 모습이? 어렸을 때 저만큼 이뻤어요, 진짜. 지금도 예뻐요. 지금도 아유. 예쁘죠. 이 소리는 저도 이제 처음으로 지금 듣는 거거든요. 굉장히 획기적이었어. 2022년 최고의 발견인 것 같아요. 아우, 감사합니다. 오늘 스타 탄생 리셋을 의뢰한 이유가 있나요? 네, 예능에서 제 매력을 솔직히 아직 저는 못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매력들을 좀 더 보여드리고자. 근데 저 뒤에서 하니까는 막 까불 수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마음 편하게 했어요. 뭐. 또 개그맨들은 좀 분장도 들어가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가면을 썼을 때 더 자유롭거든요. 맞아. 그래서 저 뒤에 있을 때 더 자유로웠던 거죠. 네. 지금 어쨌건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세요? 제가 연습하면서 완창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완곡하는 게 그 목표였는데 그건 성공한 것 같아서. 예. 완벽 성공입니다. 그냥 성공이 아니라. 그리고 제가 이 얘기 해도 되나? 그럼요. 시간 많아요. 본인 타임이에요. 제가 또 요즘 락커 박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. 박완규 오라버니 오마주 해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. 예, 그 비주얼에다가 노래도 지금 두 곡이나 나왔어요. 예. 노래 살짝만 불러주세요. 박규, 박규의 모습으로. 홀리나 나를 홀리나 잠들어 있었던 내 마음을 홀리나. 여기까지. 홀리나 롤리나이트 완전 오마주네. 좋습니다. 오늘 완벽하게 도윤진으로 활동을 해주셨고요. 끝으로 우리 윤진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영원히 이제 인사를 나눠야 돼요. 짧았지만 너무 즐거웠다. 네 덕분에. 윤진이 화이팅. 안녕. 사랑해. 김민아 씨도 화이팅입니다. 박수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최고의 매력을 보여준 미려 씨였습니다. 전화 왔어. 선반상 캔슬이 번상반상 끝성공. 뭐야 엄마 이제 끝났어. 집에 갈 거야. 아빠 말 잘 듣고 있어. 오야. 잘한다.